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해 첫 번째 주일 오후 시간.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너무 기대를 하면서 구했는데, 에스겔 8장을 주십니다. 새해 이제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 우상 숭배에 대해서 완전히 깨부셔야 될 상황이에요. 자, 에스겔 8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금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가 밝았고 이제 첫 번째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아버지, 이 24년도는 너무나 중요한 해라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에스겔 8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보고 배워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깨닫고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우상이 있는 부분들을 다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넣어 주셔서 우리가 밝히 알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졸리게 하는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5일에 이제 에스겔은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이 몇 분이 자기 앞에 있었는데 그때 주 여호와의 능력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거기서 내린다고 했죠. 제가 오늘 개역성경하고 쉬운성경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습을 보았는데 2절이에요. 허리 아래쪽은 불과 같고 허리 아랫부분은 불과 같고 허리 위쪽은 불에 달근 쇠처럼 빛났다. 계시록 1장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죠? 자, 허리 아래쪽은 불처럼, 허리 위쪽은 불에 달근 쇠처럼 빛났다. 주님의 위엄을 표시합니다. 그분이 지금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더니, 거기 이제 이런 모습이, 이런 형상이 보이죠, 이런 모습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손이 나오는 거예요. 손 같은 것을 펴더니 그분께서 손을 폈는데 내 머리털을 붙잡았다. 머리카락을,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머리카락이면 이 머리카락을 잡고 들어 올려버린 거예요. 머리카락만 잡고 딸려오는 것은 제가 물속에서 사람이 빠졌을 때, 그때 구할 때 보면 물속에 사람이 빠질 땐 절대 손을 잡거나 다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좀 나를 잡으려고 막 하면 안 되니까 일단 그 사람이 힘이 없어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다가
이렇게 이제 만약에 끌어낼 때는 머리카락을 조금만 잡아도 바로 딸려와요, 그 사람이. 근데 그것만 봤지? 주님이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고 끌어올렸다면 에스겔이 좀 머리가 길었나? 근데 어쨌든 머리털을 붙잡았대요. 머리털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주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나를 공중으로 들어올려. 개혁성경에서는 천지라고 나오죠.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시고 이 말인데 이게 공중으로 들어올려 이 말이에요. 들어올려 에루살렘으로 데려갔다. 에루살렘으로 데려갔어요. 들어올려서 그럼 뭐예요? 순간이동한 거죠. 그죠? 예. 에스겔 안에는 순간이동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을 데려다가 어디 지역에 딱 놔두니까 에스겔이 7일 동안 막 홈이에요. 왜요? 순간이동해갖고 저쪽에다가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백성들 사이에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 도대체 어떻게 온 거야 여기를? 이렇게 하느라고 7일 동안 안정이 안 돼서요. 근데 어쨌든 에스겔에는 8번인가에 거쳐서 순간이동이 나와요. 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간이동은 정상이에요, 정상. 자, 여기는 지금 주의 영이 이제 그를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에루살렘으로 데려갔어요. 그럼 지금 그가 있었던 집은 에루살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지요? 예.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에루살렘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 입구에 내려놓았는데, 북쪽 문 입구에 내려놓았는데 그곳은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이었다.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아테네에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너희는 적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신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몇천 개가 있는 거죠. 아니 몇만 개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가 뭐냐면요, 성전으로 데려갔는데 성전 안뜰로 들어갔어요. 지금 오늘 8장에서 있는 내용은요, 성전 안에서의 우상 숭배. 성전 안에서의 우상 숭배.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가슴을 쳐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는 이 신을, 이 우상을 갖다 놓고 여기서 절하고 앉아 있고, 저쪽 팀은 저쪽에다 다른 우상을 갖다 놓고 있고, 저 뒤에는 저쪽에 뒤쪽에다 또 우상 갖다 놓고 거기서 절하고 있고, 이렇게 이 엄청난 정말 이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전 안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북쪽 문 입구에다가 이제 북쪽에 동서남북이 있죠. 여러분 성막 우리 그 가봤죠. 동문으로 들어갔죠. 그죠? 동문에 있고 서쪽에가 지성소가 있죠. 동쪽에서 이제 문으로 들어가면 서쪽에가 지성소가 있어요. 동쪽에서 막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지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럼 동쪽에서 서쪽, 저 서쪽에가 지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잖아요. 또 북쪽에는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그 뭐죠? 뭐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거기에서 뭐 양도 잡고 뭣도 잡고 하는 그 공간이 또 있었죠. 이제 그걸 좀 기억을 해봐요. 지금 이거는 성전이에요. 어떤 성전?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 성전, 이걸 지금 파괴 다 시키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내용을 에스겔에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이. 자, 여기 보니까
북쪽문 입구에다 에스겔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데려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놨는데 그곳은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이라.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도 있나 봐요. 우상이 별 우상이 다 있다 보니까 질투를 일으킨대요. 그 우상은 질투의 우상. 질투를 하고 싶을 때 그 우상한테 가나 보죠? 참, 별 우상이 다 있네 진짜. 근데 그 질투의 우상이 있대요 그곳에. 근데 결국은 이 질투의 우상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말 이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안 내실 수가 없을 만큼 질투가 안 날 수 없도록 하는 그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저들이 이 우상을 잘 경배했다는 거잖아요. 잘 섬겼다는 거잖아요. 그곳에 성전 안뜰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성전에 있었는데 데려오셨으니까, 그것은 내가 이전에 들에서 이제 1장에도 에스겔이 1장에도 주님을 그쪽 들판에서 만나거든요. 그 주님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이전에 들에서 본 모습과 같았다. 그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5절부터 잘 보십시다. 사람아, 인자야, 그 말이에요.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아, 북쪽을 보아라. 인자이신 분이 말씀하시죠. 북쪽을 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북쪽을 보아라. 그래서 내가 북쪽을 바라보았더니, 에스겔이 북쪽을 바라보았더니 문 북쪽에는 제단이 있었고, 문의 북쪽에는 제단이 있었고, 문 입구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질투의 우상.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우상. 질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셨냐면 거기 6절 보면 알아요.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더러운 것을 많이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의 더러운 짓 때문에 내가 내 성전을 떠날 것이다. 그들의 더러운 짓, 가증한 짓 때문에 내가 내 성전을 떠날 것이다. 내 성전을 떠난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보다 더 역겨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성전을 떠난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역대하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을 했을 때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고 이곳에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지요? 근데 거기서만 약속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만약에 너희가 제대로 안 한다면,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를 한번 보세요. 7장 보십시다. 자,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시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도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버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우리 캠프파이어 할 때 보면 저 꼭대기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장작에 불을 붙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성전에 불을 내렸어요. 분명 여기 적어졌잖아요. 불이 내리는 거 봤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낀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보고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준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그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형통하게 해주셨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밤에 나타나셔요. 솔로몬에게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성전으로 누가 삼았다고요? 여호와께서 삼았대. 여호와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에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행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내가 전에 네 아버지 다윗과 약속했던 언약했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구약의 약속들은 조건절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죠.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서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딱 세워져 있어요. 자, 이 병이 하나의 형상이라고 해봐요. 이걸 질투의 우상이라고 해봐요. 그런 큰 우상이 북쪽 문에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여러분, 지성소는 거룩합니까? 성소는 거룩합니까? 그러면 성전의 뜰도 거룩합니까? 근데 그 뜰 안에
우상이 딱 있어요. 주님은 못 견뎌 하세요. 주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인데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딱하니 있어요.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이 우상 때문에 성전을 떠난다는 거예요. 얼만큼 주님을 힘들게 했으면 성전을 떠나실까요? 여러분, 우리 몸이 지금은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근데 얼만큼의 우상 숭배가 심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나실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이 떠날 만큼 성령이 떠나셔야 할 만큼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주의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우리 다 주의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그 말은 성령님 떠난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소멸시키지 말라고.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더러운 짓 때문에, 그들의 그 가증스러운 행동 때문에, 가증한 일을 행해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더 큰 가증한 것을, 더 역겨운 것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이끌고 뜰 문에, 뜰 입구로 가셨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보니 벽에 구멍이 있었다. 벽에 구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담이죠, 벽이니까. 담에 구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아, 이 벽을 파보아라. 벽을 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벽을 팠더니 문 하나가 나타났다. 문이 하나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벽을 퍼니까. 주님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끔찍하고 악한 일들을 보아라.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서 보니 온갖 종류의 기어다니는 것과, 그럼 뱀도 있을 것이고 다 있겠죠? 온갖 종류의 기어다니는 것과 징그러운 짐승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들이 온통 벽면에 그려져 있었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형상만 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적. 사람들 어디 무당집에 가서 부적 써갖고 와갖고 부적 붙여놓죠. 그죠? 그것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거기 앞에서 빌고. 전부 우상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이 온통 벽면에 그려져 있었대요. 자, 담벼락이 있는데 담벼락에서 구멍이 조금 보였어. 그 구멍을 파라고 그래서 팠더니 문이 하나 보여.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안에 온갖 종류의 기어다니는 것과 더러운 곤충들과 이런 짐승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죠. 벽면에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벽면에서 여기 있는 이 우상들은 전부 피조물들이에요, 지금. 주님이 만드신 그 작품들이었는데 피조물인데 이것들을 전부 자기의 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여기에다 경배하고 절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짐승을 해놓고 짐승을 섬겨. 아니 사람이 짐승만 또 못하냐고요. 사람이 짐승만 또 못하냐고. 요즘 보니까 유모차에다 개를 싣고 다니면 개모차라 갑니다. 들어봤어요? 나도 듣다가 정말 웃겨서 개모차래요. 에? 개모차 있더라고요. 뉴스에서도 나오고 개모차. 아, 유모차는 애기고 유자가 그래서 개를 실으니까 개모차래요. 근데 개모차가 유모차의 판매 것보다 더 많이 팔렸대요. 예, 네, 개모차가. 그래서 사람이 개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사람들이 뭘 제안했냐면 유모차에다 개 태우고 다니지 말자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어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 개가 다리가 아프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무엇이 있을 때만 그 개모차에다 태우는 거지 개가 걸어다녀야 될 개를 개가 사람인 줄 알고 거기 유모차에다 태워갖고 다닌다는 거. 그랬더니 어떤 부류가 아니 내 돈 갖고 내가 개모차를 사서 태우든 유모차를 타서 태우든 당신이 뭔 상관이요 이랬다는 거. 근데 봐봐요. 개가 사람보다도 더 상전 대우를 받는다니까요. 개가 얼마나 비싼 사료를 먹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쌀값보다도 더 비싸요. 개 사료가. 한번 걔네들요 미용하러 가잖아요. 우리 머리 자르는 거 10,000원, 15,000원이면 자르잖아요. 걔네는요 옛날에 30,000원이었어. 이해가 안 가. 병원비요? 걔 호텔도 100만원이래요. 걔 장례식장도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 시대 때는 개 데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 봐.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벽면에다 그려놓고 몰래 그 그림에다 경배하는 건데 봐봐요. 그림들 앞에는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서 있었는데 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장로들은 고위급이잖아요. 장로 70명이 서 있었는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더라. 사반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사반은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못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현장에 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구멍 뚫어놓고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우상 숭배를 몰래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호와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지금의 말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벽면에다 그려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몰래 무당집 가거나 몰래 점보러 가거나 몰래 어디 가서 타로를 본다거나 혼자서 집에다가 뭘 그려놓고 거기 앞에다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다 멋진 우상, 멋진 연예인 딱 붙여놓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말이지. 그들이 불렀던 음악 딱 틀어놓고
음미하면서 그들을 높이고 전부 우상숭배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때 지니가 한번 얘기하잖아요. 미의 여신을 찾아가 비너스. 미의 여신을 찾아가. 성형수술하는 게 미의 여신을 찾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은 미의 여신한테 가서 절하지는 않지만 성형수술하러 가서 자기를 예뻐지게 하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미의 여신한테 가서 나 이뻐지게 해달라고 구했대요. 지금은 성형외과 가서 자기 예뻐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반의 아들 야아사나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향로들을 들고 있었고 향로를 들고 있었어요. 예전에 생각 안 나세요? 모세한테 대적했던 25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향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했던 거. 얘네들이 향로를 가지고 거기다 향을 피워갖고 그들한테 제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벽에 걸려져 있는 그림. 그 그림에게 여러분들이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와서요. 마귀가 절을 받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는 거. 차례 지낼 때 거기에 마귀들이 떼거지로 온단 말이에요. 전부 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림이죠. 우리는 그림 그리지 않았어요. 그냥 지방만 그렇게 써놔. 지방도 그림 아니요. 글씨 쓰는 게 다 그림인데. 똑같은 말이죠. 그게 없어도요. 여러분이 어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절을 받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경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절을 해요. 그때 우리 머릿속에 주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경배를 딱 드리죠. 그분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당연히 받아요. 당연히 받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 주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전부 듣고 있어요. 전부 듣고 있다고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모두 향로를 들고 세상에 이스라엘의 굵직굵직하다는 70인의 장로들이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고위급 고관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장관급들이 또는 국회의원들이 70명이 모여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나 그런다고 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그리고 어디서 해요? 꼭 우상숭배라도 왜 주님의 성전에 와서 하냐고. 어디 산당에 가서 하든지. 근데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전이, 주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그 장소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어두운 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 있는 것을 보았느냐? 각각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여기는 뱀이면 뱀, 여기는 용, 그러겠죠? 기어다니는 것들, 여기는 거북이, 여기는 또 다른 거 해서 70명이 각각, 거기 적어져 있잖아요. 각각 그 방에서 그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 있는 것을 보았느냐?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설마 그러겠어라고 하겠지만 주님은 다 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되기 망정인지 우리는 하나님 됐으면 못 살아요. 속상해서도 못 살아요. 전 세계에서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젯밤에도 뭐 했는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다 아셔요. 얼마나 괴로우실까. 저 자매는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는 모르죠. 다 거룩한 생각을 할 거야. 어젯밤에 음란한 생각을 했어. 저 형제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나님은 전부를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진이가 저기 생각이 잠깐 열렸을 때 이마트 갔는데 저것이 막 화장실로 막 뛰더라고. 너 왜 그냐? 갔다 왔는데 또 가. 너 왜 그냐? 그랬더니 토했대. 왜? 너무 더러워서. 뭐가 더러워? 저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토했대. 너 좀 힘들겠다. 그래서 걔가 주님 닫아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엄청 더러운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들의 이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생각만 알아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얘, 이 사람들의 눈에는 주님이 안 보이니까 얘 뭐라고 그래요? 이 70일의 장로가 하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더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으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고 말하지 않더냐? 여호와는 우리를 안 보고 있어. 주님이 이 땅을 버렸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위 간부급들이에요. 한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야 할 장로들이. 이렇게 하면 백성들은 얼만큼 심하겠냐고요. 백성들은. 여러분 신명기 4장 한번 펼쳐봐요. 신명기 4장. 4장의 1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15절부터 한번 우리가 2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잠깐만요. 저기 보세요.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호렙산 불길 중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래요.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 마는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부패해버린 사람, 썩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달린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상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고
지금 26절부터 네가 만약에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악을 행하면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야.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날이 길지 못할 것이고 전멸될 것이고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다 흩어버릴 것이고 너희의 남은 숫자가 작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찾게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를 찾으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를 다 주셨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이들의 반응은 네, 그렇게 할게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을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이쁜 여자들이 보여. 그러니까 남자들의 마음이 바로 변심을 합니다. 그 여자들이 꼬셔 자기의 신들을 제사하는 대로 와서 그 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성적인 타락을 하고 그날에 2만 3천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지 않으시죠? 형제들 대답 좀 해봐요. 죽고 싶지 않으시죠? 별로 대답을 안 하는. 젊은 친구들은 대답을 크게 하세요. 아셨죠? 네. 안 죽고 싶죠? 네. 여러분 이런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해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동을 해서 어리석게 죽음을 당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으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도의 죽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13절에 8장, 에스겔 8장 13절에 이제 너는 그들이 이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더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큰 가증한 일이죠. 그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주님께서 북문으로 성전의 북문 입구로 데려갑니다. 근데 거기에 여자들이 나와요. 이번엔 여자들이. 여자들이 그곳에 앉아서 단무스 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러죠. 이 단무스가 신이거든요.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단무스 신이 누구냐면 엄마가 세미라미스예요. 단무스는 아들이고 그러면 이 아들과 엄마가 이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성적인 악한 짓을. 둘 다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세미라비스가 다른 그 나라에서는 뭐 결국은 그 이름이 아스다롯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신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여신으로. 바알과 쌍벽을 이루는 신이 아스다롯이에요. 이슈타르라고 하죠. 그 신을 섬기는 봄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이런 신인데 이 단무스 신을 위해서 울어요. 왜? 왜 울지? 이 단무스도요. 그 뭐라 그러죠? 초목. 그러니까
그 나무나 그다음에 그 나무나 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관장하는 그 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왜 우냐면 너무 기근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서 비가 안올 때, 그렇게 안올 때요.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를 줘서 이런 초목들이 풍성해지고 곡식들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무스를 위해서 거기서 곡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그 어린애 상을 놓고. 그러니 참, 장로가 그러니까 여잔들 못하겠습니까? 이 광경을 보여줍니다. 사람아, 이것을 보았느냐? 이것보다 더 역겨운 것, 더큰 가증한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이 있고 곧 현관과 제단이 있죠. 제단 사이에서 25명 정도가, 25명 정도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진 채, 자, 여기에 지성소, 성소가 있으면 이쪽으로 등을 진 채, 동쪽을 향해서, 동쪽이 동문이죠, 그죠? 들어오는 성전이 있구죠. 동쪽을 향해서 바라보며 태양을 향해 절하고 있었다. 무엇을 섬겨요? 태양을 섬겨요. 해를 섬긴다고. 해와 달과 별들을 아까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적어져 있었죠. 아까 기는 거, 곤충들, 짐승들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 다 섬기고 있죠. 신명기 4장을 다 거역해 버리는 거죠. 태양을 향해서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양을 안 섬겨요. 새해가 되잖아요. 정동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 줄 아세요? 뭐 하려고? 해돋이.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라고. 해보신 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자, 손 내려요. 구원받기 전에 그랬다면 이해가 가요, 모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해돋이 보러 다닌다. 큰 일날 소리 하지 마요. 지금 태양신 숭배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해돋이 보러 가는 게 태양신 숭배하는 거라고요. 해 뜨는 걸 보면서 거기에서 그 태양에게 소원을 빌어요.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 태양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이걸 뻔히 사람들이 이럴까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달 뜨면 달신한테 빌고. 여러분, 무당들이요. 제가 망상해수욕장 그때 갔을 때 보니까 바다로부터 길을 봤는데요. 달이 뜰 때는 달신한테 받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것들은 다 피조물들한테 힘을 얻네. 그러니까 너네가 딸리는 거야. 우리는 창조주한테 힘을 얻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연 중에 태양숭배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양을 쐬고 싶어서 해를 쐬고 싶어서 비타민 D를 받아야 되니까 해를 쐬고 싶은 것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해돋이를 보러 가는 것은 그것을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러 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거는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제가 이걸 보면서 태양을 숭배한다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태양 숭배. 우리가 일요일을 일요일 한자로 하면 일요일이 그 태양을 가르치는 그 날이거든요. 왜 너희들은 일요일날 예배를 해? 왜 태양을 섬겨?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태양신의 날. 아니,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지 않아. 우리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지.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에 모이는 것은 그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어. 그 주의 첫날이야. 부활의 날이야. 그래서 모이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보통 태양신의 날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그걸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조금도 그것이 흠이 잡혀서는 안 되겠더라. 어찌됐든 내년도에는 크리스마스 성탄 축제는 안 하려고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날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은 쉬었죠. 우린 쉬죠. 따로 예배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냥 그날 주님이 오신 날은 아닌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24일날 그 크리스마스가 있었던 그 주일에 저희가 했던 설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설교를 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오신과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든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날들에 그게 주일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날이 항상 일요일이에요. 매주 일요일. 그런데 우리는 매주 일요일이 그것이 주일이에요. 그 주의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달라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나고 하나님보다 더 어떤 놀이를 하거나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더 기쁘다 그러면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보았느냐? 유다 백성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저 가증스러운 짓들을 하찮다고 하겠느냐?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70명의 장로들이 주님의 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명의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가증한 짓을 주님이 노하시지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요, WCC 가봐요. 70명만 모여요? 온통 가짜 교회, 완전 짬뽕, 무당까지 다 오잖아요. 죽은 영혼 불러들이는 초혼제도 하고, 유대교, 뭐 무슬림, 뭐 가톨릭, 별거 다 와요. 중들도, 스님들도 와요. 다 와. 우리 종교 하나 하자. 연합하자. 각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다. 이거 인정해야 WCC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가시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옛날에요, 저희 처음에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저기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 그때 회장했던 목사님, 거기가 무슨 교단이요? 응? 명성교인가? 거기가? 통합측인가? 네, 김상원 목사님네. 거기 쪽에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몇 분이 오셨었어요. 근데 이 말을 내가 WCC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말했더니 자기는 몰랐대. 자기네는 WCC가 좋은 것인 줄 알고 3년 동안 자기 목사님이 그 회장 되기를 기도했대요. 중보팀들이 돌아가면서. 그분들 권사들이었거든요.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드디어 그 기도에 응답해줘서 3년 후에 회장이 됐다는 걸 그분. 당신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 줄 아시오? 이 죄악을 어떡하니? 회개하시오. 그것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목사들이 잘못된 거 아니오? 연합하고 좋은 거라고 해서 좋은 줄만 알았더니 무당하고 당신이 어떻게 연합하여? 불교하고 어떻게 연합하여? 그 연합이 돼요? 예수 없이 어떻게 연합하여? 예수님 빼고 예수님 없이는 구원 자체가 안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심각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그곳에 참여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WCC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WCC 생각하니까 뭐라고 할 말도 없어요. 이 70인의 장로? 그럼 그곳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 우리는 벽에다 그림 그려놓고 절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더한 일이요, 당신들은. 왜냐하면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까 당신들은 이미 구원이 없어져 버린 것이요, 더한 것이요. 어떻게 거기에 무당들이 오고 와서 그들이 올라와서 강단에 서고 그들이 춤을 추고 다른 오만 잡동사니들이 다 와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좋다고 박수치고 웃고 그러고 거기에서 있겠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이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찮은 것이냐? 내가 어떻게 저 성전에 머물러 있겠느냐? 주님 오래 참으셨어요, 정말. 오래 참으셨다.
그들은 온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워놓고 정말 폭력이 많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심지어 코에 나뭇가지를 대며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 코에다 나뭇가지를 대고 우상을 섬기고 있대요. 얼마나 우상이 많으면. 이 코에다 나뭇가지를 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우상에게 입맞춤하는 거래요. 그게 코에 나뭇가지를 대는 거. 아스다롯이 여러분 알죠? 나무로 만드는 거. 우상에게 입맞춤하는 것을 뜻하고 우상에게 경의를 표한대요. 너무나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을 표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의 죄를 갚을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끼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들은 척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말 주님 무서워요. 너무너무 오래 참았어요.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에스겔이라는 한 인물을 들어 올려갖고 순간이동 시켜갖고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얘네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보란 말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왜 안 들어줘? 네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너를 좀 돌아봐. 라고 하는 거예요. 구장을 제가 보니까,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이성을 심판할 사람들아 손에 무기를 들고 가까이 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 사람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겠죠. 각 사람마다 손에 강력한 무기들을 들고 옵니다. 근데 모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서기관처럼 붓을 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면서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더러운 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숨 지으면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고 저 영혼들이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데 왜 저렇고 있는 거야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다 표시를 딱 하라는 거야. 이마에다 표시를 하라는 거야. 마귀들도 666 표를 받을 때 이마에다 표를 주잖아요. 이마나 손등에. 그런데 우리 주님도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종이라고 나와요. 계시록 종들에게 이마에다 표시를 딱 합니다. 14만 4천 명 남깁니다. 대환란 때.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을 본 사람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럴 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부르짖겠죠. 그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시를 하래. 이마에 표시를 하는, 표시가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그 표시가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마라. 노인이나 청년이나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버렸어요. 대환란은요, 큰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섯 명의 사람들에게, 천사들이겠죠, 말을 합니다.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의 베드로 후서인가 나오죠. 전서에 나오죠. 성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면 그러면 불신자들에게는 얼마나 심판이 세겠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성전 앞에 있던 그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70명의 장로들부터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고 사람들의 시체로 뜰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이 성전을,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이 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이 부르짖죠.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진노를 계속해서 쏟아 부으시겠나이까? 이러다간 이스라엘의 남은 자마다 다 죽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죄가 너무너무 크다.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살인자고 그들이 흘린 피가 너무 많고 온통 불법 투성이고, 그러면서 이들이 외치는 말이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버리시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 말대로 해줄게.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희 말대로 해줄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 대해서 참고 너희가 돌이키기를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에게 그렇게 말을 많이 했고 돌이키라고 했건만, 아까 우리가 신명기 4장을 읽을 때도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주님이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왜 주님이 새해 초부터 이 말씀을 주실까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을 주셨습니다. 저건 부흥에 관계되는 말씀이, 전 세계의 영혼들이 대부흥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일어나야 해. 사도행전도 회개가 있어. 회개하여 그날에 3,000명의 영혼들이 더해집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한번 펼쳐보십시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이제 아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한 혈통이에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바울의 설교하고 저 장로들이 하는 말하고 얼마나 다른지 보십시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서 발견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고,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하나님을 힘입어서 행동하고 기동하며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하느니라 라고 28절에 적어져 있어요. 너희 시인 중에, 아테네 사람들이 말한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의 소생이라, 거기 시인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눈감아 주셨으나 강구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고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예수님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산에 가다 보면 돌무더기 쌓아놓고 거기다 돌 얹어놓고 거기다 또 빌어.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많이 있을걸요? 다 회개해야 돼요. 그 우상 숭배해놓은 거 저희는 가다가 발로 그냥 허물어버려요. 그거 다 우상 숭배예요. 전부 작은 거지만 그래. 그 돌이 우상이. 어디를 가다 보니까 열쇠를 갖다가 거기다 다 놨습니다. 뭔 프로그램인데 드라마인가 무엇이 있는데 열쇠를 갖다가 남산에다 남산 갔을 때구나. 열쇠를 다 갖다 놓고 거기다 뭐 열쇠를 꽂아 놓으면 둘이가 잘 된대나? 별것에 열쇠 장사들 진짜 돈 벌고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우상 숭배예요. 다 미신들의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전 세계에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대부흥이 와야 돼. 단순히 대한민국만 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아까 역대하 7장을 읽었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신이 겸손해져서 자신을 낮추고 내 앞에 와서 회개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여러분, 이걸 전 지구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라만이 아닌 전 지구. 그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깨어 일어나서,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서 교회들이 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돼. 깨어 일어나서 진짜 회개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들 자신이 먼저 교회부터 돌이켜야 돼. 바르게 돌이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야 돼요. 거룩으로 와야 돼요. 모든 더러움을 버리고 와야 돼요. 우리가 성경 훈련을 할 때 배웠잖아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그 부흥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때 뭐라고 했죠? 각 부흥마다 전부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요, 먼저 일어나는 게 회개예요. 제가 3일 동안 회개를 이빨 많이 했어요. 근데 3일 후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밀려오던데, 그리고 그것이 쉽게 떠나가질 않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것을 하십시다. 저들의 저 우상 숭배 주야, 저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저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 교회의 우상 숭배의 죄악, 주님보다 더 높은 것들을 세워놓고. 자, 주님이 만약에 너 그 돈 갖다가 다른 사람 줘라, 저 불쌍한 사람 줘라 그때 싫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미 돈이 우상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주인의 말을 듣질 않아. 이미 주님보다도 더 높아 돈이. 그러면 그 만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 화장 그만해라 라고 하면 화장을 그만해야 되는데 안 돼요. 저는 바를 거예요. 그럼 너는 화장이 우상이야. 아주 쉽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너 그 짧은 치마 갖다 버려라 라고 하면 그걸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버리면 그게 우상.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합니다. 우리 각 교회마다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내 마음에서 높아진 것은 전부 우상이에요.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80억 5천만의 영혼들이 전부 다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너무 원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무슬림이든 힌두교든 불교든 도교든 전부 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주로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우상 덩어리들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로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성경을 따라 걸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저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밀알이 됩시다. 우리가 전 세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전 세계의 교회를 무너진 교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깨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처져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부흥이 오려면 부흥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흥이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2장에 성령 충만이 올 때 오기 전에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합니다. 그 역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WCC에 들어가 있는 목회자들, 성도들, 교회들 많잖아요.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까 우리 봤죠? 주님이 사람 와서 나오라고 했을 때 서기관 붓을 든 사람 한 사람이 사람 머리에다 점 찍죠. 누구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마음에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자 그들만 살리는 거예요. 이마에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들만 살려주는 거예요. 예스겔 지금 9장에서 말하잖아요. 중보자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한 그 중보자들. 그들이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십시다. 아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라고 교회가 해야 할 기도라고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이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해져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구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해서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나오며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우상 숭배가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교회가 깨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신자들이 예수께로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신자들의 죄도 다 회개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2024년도 새해 아버지 이 땅을 정화시키고 전 지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메시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은 이것이 우상이요, 성형이 예뻐지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 저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하나님 이 사람은 직업이 우상이고, 반드시 그 회사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직업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 돼서 하나님 연예계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것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야한 형태를 취해서 성적인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이요 각양각자가 하나님 갖고 있는 우상이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우상 단지를 놓지 않았어도, 보이는 우상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머릿속에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벌써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교회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각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는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무슬림이든 불교든 도교든 인두교든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지구라는 땅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이 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에스겔이 중보자로 나선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자로 나섭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 깨어나게 하소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립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돈을 우상시한 죄악, 사람을 우상시한 죄악을, 예뻐지는 것을 우상시한 죄악을, 하나님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우상시한 죄악을, 스포츠를 우상시한 죄악을, 성적인 것을 우상시한 죄악을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람을 주님보다 더 섬기고 사람을 주님보다 더 좋아한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책을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TV를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유튜브를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 게임을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전 세계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먼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아버지 고위급부터 하나님 우상 숭배됐고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됐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우리를 점검해가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바르게 말씀에 따라 걷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조종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때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했던 책들을 갖다가 다 불살르고 아버지 그렇게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하고 남몰래 우상 숭배한 이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그런 죄악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정결하게 온전히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욕심들을 다 버리게 하소서. WCC에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명예욕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명예 욕심이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 예수님보다 더 높아서 WCC를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합니다. 그거는 예수님보다 그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명예가 우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주님 우리의 잘못들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우상시했다면 주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직장도 주님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최고십니다. 주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상시한 모든 것들 다 내려버릴 것입니다. 다 내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우상시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려주셔서 다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거룩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해 하소서.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룩의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며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따라 믿음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전세계 영혼들을 위해서 전세계 교회들을 위해서 늘 기도에 깨어있는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자신을 또 점검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그 교회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WCC에 있는 교회가 있다면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명예가 첫 번째가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됩시다. 전 세계에 대부흥이 올 수 있는 그런 미랄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합시다.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다. 아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